안 보이던 호재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자, 시장, 이제 고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도 좋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6월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입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가 58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했는데, 다만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분기이익 사상 최대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7,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잠정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3위 키워드는 금융주 반등입니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인 금융주가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4%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도 아닌데 또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지는, 요새는 좀 움직임이 너무 좀 가벼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적 예상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휴대폰, 물론 잘 팔린 거는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도체는 좀 부진했던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설비 투자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리는데,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내용, 최연기 연구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6%를 넘어서고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8%를 넘어서게 되는 등, 결국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삼성 주식에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지난 그 6일에 잠정적으로 발표한 또 가이드라인에 거의 부합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 역시 14%가 넘어서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실적이 발표됐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은 이제 이맘때쯤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중요한데, 3분기에는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으로 인해서 3분기 역시 현재 수준보다 더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이 최근 그 삼성전자 주식이 반등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앞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겠지만, 갤럭시 S3 등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2분기에만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5천만 대 정도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에서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기대만큼은 높아지지 않는 배당률이라든가, 또 3, 4분기에 어떤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제외한 이제 PC라든가 어떤 가전 등의 어떤 수요가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전반 좁게는 IT 업종, 넓게 보면은 어떤 업종의 상승 확산이 좀 이루어진지 여부도 좀 중요시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800선에서 지지를 받는 주요 연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였지만, 이러한 그 상승세가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급등,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움직임 보면은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저도 좀 많은 거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잠정 실적 6조 7천억 이익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대단한 실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 다른 요인이 아니고 수급 요인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루 급등 놓고서 이제 장세 기조가 돌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긴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력을 되찾을 경우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런 힌트를 오늘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주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빼고 가장 강한 게 금융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금융업종 요새 악재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낙폭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급반등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학령 위원께서는 금융주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 금융주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것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봐서는 오늘 시장의 급반등에 더불어서 같이 좀 반등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정말 그 증권주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기 위한 조건 딱 하나가 있죠. 지수가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면 뭐 증권주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 확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반등 정도라고 보고 싶고요. 일단 은행 증권주가 뭐 보면도 마찬가지만요. 시장에 뭐 어느 정도 우상향 시장이 우상향 하더라도 꾸준하게 시장을 주도하거나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연말까지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은행주에 대해서, 은행업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CD금리가 뭐 단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추가적인 금리나 뭐 8월 달에도 금리나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여튼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안 좋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대 마진을 갖고 수익의 기본을 원천을 잡고 있는 은행업계에 있어서는 다분히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익을 낼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은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증권회사의 입장인데요. 증권회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같은 IB도 그렇게 거의 뭐 잘 안 되는 시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수익의 원천입니다. 물론 투자 수익으로 갖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증권회사는 무슨 용변은 재주가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능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요. 증권회사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권회사 자체가요. 특히 그런 와중에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 과세 부분이요. 수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정당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도 당연히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 금융 포함해서요.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시장의 그냥 축을 같이 하는 정도의 반등이죠. 초과 상승에 대한 배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주 낙폭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시장 참여자들 100% 동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살펴보면은 불리한 여건이 너무 우세한 상황 그리고 올해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도 일단은 금융주에는 뭐 잠정적인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역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까 슈퍼마리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드라기 총재 사실 발언 내용 놓고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걸 놓고선 ECB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ECB가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거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한 시각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그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다 이제 보너스로 3차 LTR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다음 주 이제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정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급반전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유로존 상황도 이제는 또 고비를 벗어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특히 유로존 관련되는 문제를 살펴보면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적으로 경신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재정 위기에 따른 그 실물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등 어떤 유로존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과연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는 좀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어떤 시장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그러한 어떤 유로존 대응책들이 좀 언급되긴 했었는데요. ESM, 그러니까 유로 안정화 기구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면서 EC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어떤 기금을 확충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제기되면서 좀 금융시장에 좀 다소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그 유로 안정화 기구의 규모가 약 5천억 유로입니다. 근데 최근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이미 구제금을 신청한 그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어떤 그러한
구제 금융까지 감안한다면 좀 사실 좀 되게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ESM의 은행 면허를 부여하면서 ECB의 대출을 받는 어떤 방안은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는 판단이고요. 어제 그 드라기 총재 발언을 살펴보면은 이제 ECB가 과거에는 뭐 국채 매입을 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되는 방안으로는 이제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이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이 있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3차 LTR로 시행 가능성도 좀 열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서두에서 언급한 ESM의 은행 면허를 부과해서 ES 면허를 이제 줘서 이제 그 대출을 받게 해서 기금을 확충시키는 이러한 방안들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적인 호재로 작용하려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된 것들이 얼만큼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어제 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그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그리스와의 재협상 문제에서 구제 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 뭐 이렇게 뭐 얘기는 됐는데 시행될 때까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드라기 총재의 한마디에 시장이 이만큼 격하게 반응한 거는 그만큼 호재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럽중앙은행 조금씩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도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준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밤엔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근데 뭐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학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가능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5대 5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논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뭐 9월에는 틀림없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그룹 한 2주 전에 됐죠? 9월 쪽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 모르지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7월 31일, 8월 1일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버냉키 회장의 기자들 컨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상 이제 양적 완화가 혹시 발표되면요, 그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거 고민들 하실 텐데요.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문제는 혹시 발표가 안 됐을 경우에는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미국이 올라갔던 것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드라기 총재가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아마 미국 쪽이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일부의 또 그런 투자 심리가 있었던 거죠. 유럽만 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에서 FOMC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 ECB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에 그런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승수 효과를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요, 유로화는 안정되고 유로화가 반등하고 달러는 약해지고 1% 정도 내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바로 원화가 강세가지고 아침부터 250불로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벌써 4,500억.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은 급하니까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적극 매수, 삼성전자 현대차를 갑자기 많이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주 막상 주 중반에 있을 때 대형 이벤트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한마디가 그야말로 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좀 이런 형국인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구체화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점도 일단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800포인트 선 탈환입니다. 오늘 뭐 대단합니다. 지금 1820선도 지금 탈환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시장 보면은 1820선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급락했었는데 지금 원위치 된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지방정부에서 후난성이죠. 8,300억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제 돈을 쏟아붓는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중국 관련주도 굉장히 선방했었고요. 오늘도 그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좀 그 상승하는 분위기도 좀 있겠지만 글쎄 뭐 중국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지 또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까지 최현기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전일 그 중국 후난시 창샤시에서 약 8,292억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뭐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일반적으로 재정 운영 방침을 밝힌 거고요. 또 하나 기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8,300억 위안 가까운 이 규모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좀 시장에는 좀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여건,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확인도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인민은행에서 6월과 7월 예대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지급 준비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통화 긴축 완화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어떤 그 상충되면서 정책이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과거 금융위기를 탈출했을 당시에처럼 어떤 빠른 속도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관련주에 있어서도 어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전략 시점 접근으로 좀 점진적인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주 오늘이죠. 그러니까 미국 GDP 성장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1.4% 증가. 그러니까 1분기에 1.9% 증가를 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어떤 경제 성장의 감속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미 연준이 나설 만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명분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2, 4분기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았다는 점에서는 이미 시장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이제 8월 2일에 있는 그 20회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드라기 총재가 말한 어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이 얼마큼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정책 통화, 특히 그 유로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또 경기 부양책 발표된 이후에 경제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는 그 모습이 확인되어야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급반등한 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좀 더 좀 점진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의 양상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턴이 좀 출현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실제 액션보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항상 뭐 앞서갔다는 것 이런 점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연준 회의일 것 같고요. 22 통화정책 회의 굉장히 좀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근데 뭐 기업 실적은 이번 주 오늘을 끝으로 거의 뭐 피크를 지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업 실적보다는 이제 뭐 매크로 거시 지표들에 또 관심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이제 월말 월초가 그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주에는 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죠. FOMC가 7월 30일과 8월 1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 저 자신 분명히 갖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9월 12일, 13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6주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번에 정말 결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22에서 금리 정책이 또 결정이 있어 보이고요. 그 23일 날이죠. 28월 1일이죠. 중국에서 PMI 지수가 나옵니다. 그 기대 50 이하의 또 가능성이 크겠지만은요.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중국도 이제 결국 경기 부양책을 또 서두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논리가 또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실업률 발표. 역시 7월 달의 실업률인데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중간 한번 잠시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거의 삼성전자, 현대차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그 미국의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S&P 500 기업 중에 딱 절반이 딱 발표했습니다. 60% 65% 정도는 실적을 마쳤고요. 23% 정도는 이익을 못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이제 매출인데요. 매출은 지금 41% 기업이 못 마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욱더 중요한 건 레비뉴죠. 매출인데 매출을 못 마쳤다는 것 자체는 기업 경기의 부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수익을 마쳤다는 것은 워낙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매출보다는 경영을 합류하고 결국 해고를 통해서 결국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해서 이익을 마쳤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긍정적인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 좀 중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략 전술인데요. 너무나 명확하죠. 어저께 이제는 연기금이 어저께 결국 1,700억을 다시 샀습니다. 7월 13일 이후 다시 보름여 만에 적극적인 것을 모습을 샀는데 오늘도 물론 많이 사고 있습니다. 350억. 종가까지 어느 정도 살지 모르겠지만요. 연기금이 지금 1,820에 30 이상에서 계속 살지. 지난번에는 사지 않았거든요. 오늘까지는 사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시는 순매 그 순유출하는 자금의 순유출하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면은요 1830대에서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 1761원 70 수준에서도 들어오는 돈이 뭐 불과 100억 내외밖에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0 이상에서 투신은 적극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믿을 건 연기금이고요. 오늘도 보여주었다시피 외국인이 만약 글로벌 금융 환경이 좋아지고 다시 적극적 외환 시장이 좋아지면 외국인은 언제라도 살 겁니다. 오늘 4천억을 샀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사느냐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요. 제일 안 좋은 경우에는 지수 삼성전자나 현대차 중심으로 지수는 올라가지만 종목이 못 올라가는 건가 개인 투자가들 제가 싫어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열려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현대차 없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로서 이제 딱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인데 다음 주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방향성이 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오늘 외국인의 매수, 선물 매수, 현물 매수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뭐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